네, 지금 여기에는 여러 장의 카드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카드 조각들이 나뉘어져 있죠. 이제 이 카드 조각들을 제가 한번 무작위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작위로 섞었습니다. 더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복잡하게. 네, 복잡하고 다양하게 섞었습니다. 자, 이제 카드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한번 아무거나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이제 관객분께서 카드들을 원하시는 부분을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뭐, 이렇게든 나눠주세요. 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덮을까요?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덮을까요? 네, 위에서 아래로 덮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카드를 나눠주세요. 아, 위에서 아래로 덮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덮을까요? 네, 아래에서 한번 위로 덮을게요. 네, 한번 더. 어떻게 덮을까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덮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면 어떻게 덮을까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덮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는 무작위로 섞였습니다. 관객이 원하는 방향대로 카드를 섞었는데요. 이제 한번 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카드는 뒤집어져 있고요. 이거는 앞면으로 되어 있고요. 뒤집어진 카드, 앞면 카드, 뒤집어진 카드들. 네, 이렇게 무언가 하나의 카드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4클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미리 있던 이 종이 봉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똑같이 4클럽이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봉투를 안에다가 잘 넣고요. 다시 한번 무작위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이 직접 섞어도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제가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한번 섞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카드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무작위로 몇 장의 카드들을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고요. 또 한번 나눠볼까요? 어디로 나눠볼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덮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덮어볼까요? 아래에서 위로, 네. 위에서 아래로 무작위로 덮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지금도 관객이 섞어주신 대로, 원하는 대로 카드를 섞었습니다. 다시 한번 카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혹시 한번 여기 있는 카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카드는 이렇게 또 일치하게 됩니다.